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 이영훈 총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말이고 오늘 휴일날인데도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을 위해서 저렇게 오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원칙은 저희 소원을 가장 높게 운동에 주황이를 이끌고 있는 이영훈 사무총장이 벌써 20년이라는 된 그 숫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년 속에서는 우여곡절도 또 힘든 일들도 너무도 많았었는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는 저와 같이 소녀돕기 이 정육 이 모임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겠다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매년 중국에 우리 소녀 가장들 데리고 우리 태산을 다녀오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거기도 여행도 갔다 오고 우리 소녀 가장들이 부모님이 부모들이 안 계시고 홀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가족의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 그 시절에 뭔가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 이런 울타리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데에서는 사실 참 아무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이 모임에 더욱 확산될 수 있고 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마음에서 좀 적극적으로 뒤에서 좀 울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